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춘호 기자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한 해 즐겁게 마무리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 충분히 충전하시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12월 첫 번째 일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논란이 된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 기억하시죠? 국민의힘 김일지 의원이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범위를 축소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김일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날 논의에서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가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관계 법령에서 나아가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위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김미지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안팎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구강악안면 임플란트학회가 해외 주요 임플란트 관련 학술단체들과 합심해 전세계 범용 임플란트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섰습니다. 카오미는 지난 10월 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EAU에서 글로벌 컨센서스 포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스, 즉 GCCG 프로젝트 조직위원회에 참여해 첫 공식 미팅을 가졌는데요. 이 GCCG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의 저명 임플란트 학술단체들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해 결성된 초대형의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EAO와 ITI, 오스테올로지 파운데이션을 주축으로 카오미와 일본 임플란트학회, 중국 치과의사협회, 인도와 브라질 임플란트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첫 미팅에서는 카오미 김선재 부회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그동안 지역적인 한계와 편차가 존재해 가이드라인을 일반화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한다는 데서 의미가 큰데요. 카오미는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공동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GCCG의 첫 컨퍼런스는 내년 6월 보스턴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첫 컨퍼런스는 상악 무치악을 주제로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계획과 사이너스 그래프팅, 고정성 및 가철성 보철 등 4개의 분야를 다룹니다. 이 GCCG 프로젝트를 통해 카오미의 국제적인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